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가 시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리 가족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걸 왜 봐야 되냐? 일단 방탄소년단처럼 이런 아이돌이 한번 컴백을 해서 나오게 되면 최소 이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활동 기간을 가져요. 그럼 그 활동 기간 안에 지금 뭐 활동했는지 며칠 안 됐죠. 3일 정도 됐는데 뭐 지금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등 아니면 미영 동시에 석권했다는 등 그런 뉴스들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뭐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자극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자극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넷마블 이런 기업들. 일단은 여기 방시혁 씨는 요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회사의 주주, 대표이사. 근데 이제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의 대표이사입니다. 넷마블 의장. 요두 명이 이름이 비슷하죠. 이 사촌지간이 사촌. 사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2대 주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방탄소년단 관련 게임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G가 됐을 때, 뭐, 데이트 게임. 그 얼마 전에 그 다람쥐님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데이트 게임을, 지금 요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만들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이제 두 번째 이제 TPC인데 이 업체가 이제 자회사 스틱 인베스트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3대 주주입니다. 3대 주주. 지분을 꽤 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DPC, DPC. 아이고, 아이고. DPC. 그 3대 주주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세 번째가 이제 LG세미콘. LG세미콘도 자회사 LG인베스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번째 키이스트. 어제 상한가 갔던 그 종목이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 다섯 번째 GMP. GMP 요번에 이제 신규적으로 좀 봐야 되는 업체가 자회사가 이제 화장품 광고 모델로 이 방탄소년단과의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드림워크스 컴퍼니, 여기 아이리버 있죠, 아이리버. 이 업체가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제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보자 했던 것이 넷마블, 그리고 이제 키이스트, 드림워크스 컴퍼니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더 주가적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넷마블. 뭐 키스트부터 보자. 자, 요거는 지금 보면 바닥에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터졌다 그죠? 그래서 주가적인 위치가 여기서부터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요런 거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을 지금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자리가 형성됐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세적 상승 구간 안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요대로 끝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앞에서 많은 거래들이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제 넷마블 이런 것도 저가 권역입니다. 저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이것도 이제 2, 3개월 정도 뒤를 우리가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대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접근하기 어려운 게 이제 LG세미콘 이런 종목입니다. 이게 주가가 이미 상당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2018년도 5월 달에도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이게 넷마블이란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주가가 여기서 이만큼 올랐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들썩들썩 뭐 들썩들썩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DPC. DPC는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조금 크게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당한 고가 권역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좀또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이 앞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 지금 저항 구간도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 권역 7,9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전에 봤던 종목군이 GMP, 그리고 디머스 컴퍼니. 자, GMP 이런 것도 이제 좀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주가를 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가 여력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남겨두고 있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드리머스 컴퍼니. 여기 음원 관련주인데,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좀 빠졌어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 11,000원대 이익 실현이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집 안에 놓여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고, 충분히 상승이 다시 한번 가능하다. 잠시 쉬어갈 수 있어도 죽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만약에 제가 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정폭이 좀 들어왔을 때 실전 매매로 가능한 자리. 넷마블은 이미 그거를 이제 그전부터 11만 원대, 10만 원대부터 계속 했던 거고, 이것도 물론 9천 원대 했지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런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지분으로만 본다면, 여기서 영향력으로 본다면 넷마블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DPC 이런 것들이 돈으로 따지면 상당 부분 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들이지만, 주가에 움직일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외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받거든요. 사실 키이스트는 자회사가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일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관돼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런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원을 독점적으로 공급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용하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앞에 5월 달에서는 상당 부분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눈여겨보자. 그래서 요 종목군들, 지금 우리가 DPC나, LB세미콘이나 지금 키스트는 요번에 상당히 올라가지고 부담스럽지만 다른 종목군들을 한 번씩 공략해 볼수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군들 기억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